어디 사요? 네? 어디 사시죠? 세종시에 있습니다. 세종시요? 예. 그리고 지금 그 금방 낙찰받았던 거 있죠? 예. 한번. 예. 이게 혹시 보셨어요, 거기? 네? 보셨어요? 알고 있습니다, 네. 아, 선수도 있고요? 예, 알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걸 여기 이제 가는데 오늘 경기 낙찰받으러 갔는데 네. 누가 또 잘 안 할 걸로 해갖고 좀 그냥 그 가족으로 그랬었는데 어떻게 뭐 다시 제기하신다고 그러세요? 다시 뭐 저희한테 사간다는 말씀이십니까? 네, 그래요, 그래요. 일단은 뭐 가격적으로 맞으면은 뭐 팔 의향이 있습니다만, 네. 그 회사에서 산 거예요? 예, 법인으로 낙찰받았습니다. 법인으로 제가 대표자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근데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? 돈 되는 토지는 정부도 다 하고 있어가지고, 네. 전화번호 하나 주시오. 야, 어제 우리 상속금 보수까지 해놓고 왔는데. 예. 지금 뭐 또 다른 응찰 있어요? 네네. 어, 그럼 빨리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럼 전화번호 하나. 네네. 010. 아, 건축하시는 분이네. 네. 난 몰라서 그래갖고 갑자기 좀 날짜 바꿔 내놨거든요. 네. 이걸 어떻게 좀 작용해서 얼마 전까지만 얘기했으면 우리 네. 그걸 하고 이렇게 해서 하세요. 어쨌든 또 저희 회사에서도 등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시간이 또 소요되지 않습니까? 그랬던 가족분들 상의를 해보시고 서로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좀 조금만 대해주면은 조절할 것 같은데 와 좀 좀 그렇잖아요. 일단은 저도 이탈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일단 다시 연락을 하시죠 그때는.